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진토와 술토는 나름 괜찮게 잘한것 같아요. 그런데 축토와 미토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한것 같아요. 약간 좀덜 구체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끝내고 나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아, 이두 가지 정도의 예시를 들었으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짧게 촬영하게 되었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짧게 해야 되니까. 토잖아요, 토. 토는요,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보관 가능. 아마 우리의 모든 기억들도 다이토 안에 보관이 될 겁니다. 뭐 겪었던 모든 경험, 기억, 뭐 숙련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관할 수 있는 보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축토와 미토를 조금 어설프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삼합이 있고 방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축토 같은 경우는 사유축이라는 삼합도 가능하고 해자축이라는 방합도 가능하잖아요.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축은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다. 그래서 길게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유축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겁니다. 유금으로 만든 열매를 냉장고 안에 넣으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자축은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잠깐. 잠깐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축토는, 축토의 물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냉장고죠. 자, 그래서 유축은 뭐예요? 이게 숙성까지 완료된 거잖아요. 마치 김치 같습니다, 김치. 오랫동안 보관하고, 뭐, 넣어서 꺼냈다가 꺼내서 먹을 수 있고, 다시 보관할 수 있고, 꺼내서 먹을 수 있고, 다시 보관할 수 있죠. 자, 자축은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음료수 같은 거예요, 음료수. 음료수는 어때요? 김치처럼 막몇 달씩 보관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료수를 밖에서 사왔어요. 사왔는데 이게 그 온도가 미지근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 그냥 먹으면 좀 뭐하니까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가 먹자.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있다 보면은 이게 차가워지죠. 바로 꺼내서 먹습니다. 오랫동안 숙성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축토도 결국엔 토란 말이에요. 토의 가장 큰 기능은 뭐라고요?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변화. 그러니까 이 축토라는 것은 굉장히 차갑고 얼어있는 공간이고, 이 축토의 변화는 목으로서, 다시 꺼내서 목으로 발현할 수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으로 변화한다는 이것, 그리고 축토는 뭐예요? 아, 토는 뭐예요?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꼭대기. 꼭대기에서 이렇게 시작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수는 그냥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고, 축토에 의해서 이렇게 힘의 변형이 생겨요. 반발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토는 그렇게 반발시켜서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마치 연금술처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은, 축토의 예시는 팝콘입니다. 팝콘. 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팝콘을 튀겨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튀겨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알갱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막 수십 개가 있어요, 알갱이가. 뜨거운 기름에 넣고 튀기면은 이게 터져요. 꽃잎이 열리듯이 막 탁탁탁 터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몇 개가 안 터져 있어요, 몇 개가. 그러니까 막한98% 정도는 이렇게 팝콘이 되는데, 한2% 정도는 옥수수 알갱이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답은 이 축토에 있습니다. 축토. 다시 한번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팝콘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냉동실에 얼린다. 터지지 않는 옥수수 알갱이들을 냉동실에 얼린 다음에 다시 기계에 넣잖아요? 그러면 터져요. 그게 축토예요. 축토. 다시 얼리는 거. 다시 압축시키는 거. 좀더그 역할을 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 자, 그러면은, 똑같은 예시로 미토는 뭐가 있을까요? 미토는.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도짜리 미지근한 물, 또 90도짜리 뜨거운 물이 있어요. 자, 뜨거운 물인데 뭐가 더 얼음이 빨리 되느냐? 얼음. 얼음으로 빨리 만드는 게 뭘까요? 놀랍게도 답은 뜨거운 물이에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과 뜨거운 물을 얼릴 때,
더 빨리 도달한 쪽이 90도짜리입니다. 이게 미토예요, 미토. 미토가 뭐예요? 오화 다음에 있는 게 미토잖아요. 더 뜨거운 거잖아요, 더 뜨거운 거. 뜨거워서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뭐 이것도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열 에너지를 뺏기는 속도가 얘가 월등히 빨라서 그래요. 아마, 옛날부터 명리적인 이런 음양오행을 탐구하던 사람이라면은, 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더 빨리 올 것이다라고 알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들고 싶었던 예시 두 가지고요. 제가 당분간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